김종국이 남다른 사랑학개론을 나에게 잘할 필요 있노. 내가 잘해줄 것. 29일 밤 9시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동생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김종국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동생들은 올해 여자 소개시켜주고 장가 좀 보내자고 입을 모았다. 김종국은 누구를 보고 첫눈에 반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동생들은 형님이 감탄사를 내뱉을 때는 운동기구를 볼 때라고 지적했다. 쇼리는 진지하게 궁금한 거 있다. 홍진영과 계속 연관돼 언급되더라라며 홍진영에 대해 물었다. 김종국은 진영이 괜찮다고 답했다. 이에 홍진영은 김종국 오빠가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데 해외 팬에게 손대지 마라, 널 죽이겠다는 쪽지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동생들은 홍진영처럼 애교 많은 사람을 좋아하느냐고 물었다. 김종국은 내가 애교가 없으니 있으면 좋다. 홍진영은 과하다고 답했다. 쇼리는 홍진영과 연락하느냐? 그냥 동료냐고 캐물었다. 홍진영 연락처를 가지고 있다는 말에 동생들은 사심을 드러내며 져주면 안 되느냐고 물어 웃음을 안겼다. 또 송지효에 대해 묻자 김종국은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김종국은 대화 중 여자가 나에게 잘해줄 필요가 없다. 내가 잘해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해 훈훈함을 자아냈다. 신동엽은 김종국 말에 감동했다. 홍진영 역시 많은 해외 팬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것이라며 많은 해외 팬들이 방송 보면서 쪽지를 보내고 있을 것 같다고 예상해 웃음을 안겼다.